안녕하십니까. 현장 증거자료 및 노면 흔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증거자료 및 노면 흔적, 이것은 조금 지나쳐가기 쉬운 거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통사고의 원인은 크게 인적, 그리고 차량적, 환경적 원인으로 좀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는 어느 하나만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단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차량적, 환경적인 상황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 차량용 블랙박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블랙박스죠. 일명 이제 영상 기록 장치인데 이거와 함께 CCTV가 조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고 현장에 일어난 그 나타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 노면 흔적들은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좀 현재는 좀 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현장은 이제 정밀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곱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사고 당사자, 우리 흔히 말해서 운전자죠.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을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이 목격자, 참고인. 이 목격자는 그 사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목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이거 외에 조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참고인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 도로교통 상황과 안전시설물들은 도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고 차량 파손 모습은 우리가 흔히 마지막에 이제 사진만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사진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고 현장의 노면 흔적, 이런 것들은 타이어의 흔적, 뭐 기름이 어떻게 흘렀는지, 파손돼서 어떻게 도로에 흔적을 남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고 현장의 유류품은 이 차체와 운전자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다 유류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의 물건, 우리가 뭐 신발, 아니면 차체에서 나온 그 파손돼서 떨어져 나온 자동차의 부품들 전부 다 유류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고 차량의 최종 위치인데 이거는 운전자들이 많이 찍는 것 중에 하나죠. 최종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딪혔다. 그래서 최종 위치가 나는 여기 더 있으니까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발생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관련자가 누구인지를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위치, 도로의 전반적인 특징, 사고 발생 당시의 각종 조건, 도로상의 사고 결과, 그리고 사고 차량의 손상, 관련자, 즉 운전자의 피해 정도, 이런 것까지도 세세히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충돌 순간부터 최종 정차까지 짧으면 2초, 길면 5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죠. 상호 접촉돼서 분리되는 시간은 0.2초에서 아주 짧은 0.3초. 정말 순간에 그 사고가 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것들을 운전자는 정확하게 인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 당사자, 그리고 목격자, 그리고 단일 사건에서 발생하기 힘든 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운전자들이나 목격자들이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실제 알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곱 가지의 것들을 좀 조사를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위험 상태의 인지, 그리고 반응, 제동, 충돌. 충돌은 최초 접촉부터 이제 최대 접합 부분까지 이걸 말하고요. 그리고 분리, 그리고 회전 상태, 최종 정차의 일련된 과정을 쭉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고 전 운전 행위, 그리고 충돌 과정, 충돌의 상황을 면밀히 단계별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상에 발생되는 각종 노면 흔적, 그리고 차량의 최종 위치뿐만 아니라 도로의 상태, 시설 운영 현황까지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사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원인, 운전자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과연 경찰관들은 뭐 했느냐, 아니면 조사관들은 뭐 했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